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외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뭐가 떠올라서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지지난번 브이로그에서 외출을 하고 와가마마에서 밥을 먹은 다음에 커피를 마시러 가기 전에 립을 다른 거를 발랐거든요. 근데 몇몇 분들이 그걸 알아보시고 립뭐 발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눈썰미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때 발랐던 립을 똑같이 바르려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엔 이렇게 발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한 립스틱을 딱 바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조금 섞어 발라가지고 제 생각엔 그때 요 리멜 디 온리 원 매트 립스틱 700번 톤 다운된 핑크 컬러의 요 립스틱을 바탕에 발라주고요. 요 안쪽에는 리멜 라스팅 피니쉬 바이 케이트 립스틱 107번 살짝 자주 보랏빛이 도는 요 짙은 레드 컬러를 요 안쪽에 머리 안 감은 날에는 드라이 샴푸를 이렇게 하면 약간 톤 다운된 낙엽색과 비슷한 그런 레드립이 되는 것 같아요. 요 리멜 레드 립스틱이 단독으로 쓰기에는 저는 살짝 부담스러워서 잘안 쓰고 있었는데 다른 립스틱이랑 섞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날이 완전 화창하네요. 하늘도 되게 맑아요. 어? 고양이! 안녕! 프라이마크에 왔어요. 벌써 크리스마스 옷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뭔가 장례식 분위기 아닌가요? 이거 뭐죠? 동전 지갑인가? 미녀와 야수. 미세스 팟이랑 칩이 여기저기 많네요. 그리핀도르. 그리고 잠깐 마트에 왔어요. 과일이 떨어져서 과일이랑 야채 좀 사려고. 이렇게 긴게 들어가 있어요. 반이 안 잘렸나 봐요. 아, 오늘 날씨 좋다. 어제 뭐 샀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심플이 3개 사면 2개 가격이라서 이렇게 3개를 샀어요. 이거는 제가 평소에 항상 두고 쓰는 모이스처라이저랑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얘는 어제 아이 메이크업 지우느라고 좀 썼어요. 그리고 페이셜 워시. 이렇게 샀고, 가니에 로즈워터 토너랑 로즈워터 데이크림. 얘도 써보니까 저한테 잘 맞아서 다시 재구매했어요. 그리고 요 니베아 아이크림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킨케어는 이 정도 샀고요. 그리고 프라이마크에서 이 정리함도 샀어요. 약간 코파? 로즈골드 컬러의 정리함입니다. 여기다가 화장품 넣어서 보관하려고요. 이거는 3파운드였고요. 그냥 이렇게 담았어요. 그리고 요즘 빨간색 스웨터가 너무 입고 싶어서 프라이마크 간 김에 이것도 샀어요. 이렇게 생긴 가디건입니다. 보시다시피 앞이 이렇게 짧고 뒤에가 좀더 길어요. 이거는 8파운드였어요. 재질이 두껍지 않아서 다른 두꺼운 스웨터는 10파운드 넘었는데 얘는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샀답니다. 살짝 출출해서 요 마데이라 케이크를 먹으려고요. 이 정도? 티랑 같이 먹겠습니다. 살짝 촉촉한 느낌의 빵이에요. 지금 잠깐 숍에 가요. 우유가 떨어져서 우유 사러 갑니다. 아, 추워. 아, 바람 불어서 너무 춥다. 이거는 홀밀크인데,
저는 요 세미 스킴드 밀크를 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나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날씨가 진짜 칙칙하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지금 나가기 너무 귀찮아요. 아무튼 준비를 했으니까 나갈 것 같긴 한데 오늘 바른 립은 요 소펜글로리 섹시 마더 퍼커? 발음 조심해야 돼요. 퍼커예요. 퍼커. 슈퍼 누드를 베이스로 바르고 그리고 요 안에 전에 발랐던 요 림의 케이트 립스틱 107번을 안쪽에 발라줬어요. 이렇게 섞으니까 살짝 말린 장미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요. 패딩 꺼내 입었어요. 바람 불어서 자꾸 모자가 벗겨져요. 러쉬를 갔는데 직원분이 화장을 되게 특이하게 하신 거예요. 막 검은색 컨투어를 막 여기다 칠하시고 그래서 저는 아 되게 독특한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로윈이었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 있죠? 할로윈이 다가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오늘이 할로윈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매장 돌아다니다 보면은 일하시는 분들 메이크업이나 뭐 복장이 약간 할로윈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오늘이 할로윈인 줄. 제가 자주 오는 윌코에 왔어요. 늘 가던 데만 가죠. 여기가 좀 저렴한 편이라서 주방용품 같은 거? 필요한 거 있을 때 자주 오는 편이에요. 이런 접시나 그릇 같은 것도 1, 2파운드면 살 수 있고 해서 여기는 WH 스미스예요. 여기 이렇게 잡지도 있고 잠깐 톱샵에 들렸어요. 크레이지 but cute. 와가마마에 왔어요. 원래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날씨 보니까 국물을 먹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전에 은행을 잠깐 갔었는데 그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이 레드립을 바르고 계셨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피를 그리신 거예요. 할로윈이라서. 근데 사실 은행 업무라는 게 되게 사무적인 업무잖아요. 그렇게 웃을 일도 별로 없고 근데 그렇게 하고 은행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유머가 많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와가마마 라면이랑 시로다시 라면. 이거는 덕 돈부리예요. 돈부리를 시키면 김치가 나와요. 지금 한 5시 넘었는데 이렇게 컴컴해요.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서 밖에 나왔어요. 살짝 쌀쌀하긴 하지만 전혀 춥지 않고 하늘도 되게 맑고 해도 떠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날이에요. 공기도 좋아요. 테스코에 왔습니다. 요 굴소스를 한번 사볼까요? 우동을 한번 사봐야겠어요. 이걸 그냥 물에 끓이면 미소수비 되는 건가요? 테리야끼 소스.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한국 식재료를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순 없으니까 이런 아시안 코너에서 자꾸 탐색하게 돼요. 여기 커리 소스도 있는데 맛이 괜찮을까요? 이거는 우스터 소스, 미니 걸킨, 시리얼, 스테이크.
지금 저녁인데 입이 좀 심심해서 요 요거트에 꿀을 좀 넣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냉동 블루베리. 이렇게 먹겠습니다. 집에 있는데 어디서 막 뻥뻥 소리가 나길래 나왔는데 누가 불꽃놀이를 하고 있어요. 오늘 밤 달이 엄청 밝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냉장고에 야채 쪼가리들이 있어서 그걸로 오므라이스를 만들어 먹을까 해요. 우선 얘네들을 잘 씻어서 잘라줄게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오므라이스를 해주실 때면 감자를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넣는 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요 껍질에 약간 그 쓴맛이 싫어서 이렇게 대충 좀 벗겼어요. 스팸이 있어서 요 스팸도 잘라줄게요. 약간 두툼해야 맛있죠? 기름을 두르고, 기름을 너무 조금 두르면 달라붙더라고요. 팬을 바꿨어요. 저 웍은 튀김 요리할 때 더 적절할 것 같아서. 팬도 넣고. 나머지. 후추 간을 좀 해줄게요. 저는 굴소스로 간을 해줄게요. 근데 이거 주먹밥 해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계란은 한 3개 정도? 소금 간 살짝 하고 우유도 조금 넣어줄게요. 버터를 녹인 후라이팬에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오므라이스 모양은 완전 망했는데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 위에다가 소스를 뿌려주면 되거든요. 가려줘요. 최대한.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 소스는 케찹이랑 우스터 소스, 물이랑 섞어서 끓여준 다음에 너무 묽다 싶으면 밀가루나 전분가루 조금 넣고 그리고 여기에 아까 쓰다 남은 스팸이랑 양파도 좀 넣었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좀 아쉽긴 하지만 저도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다음번엔 좀 잘해봐야겠어요. 맛은 좋네요. 맛만 좋으면 되지 뭐. 밥이랑 각종 야채에 두툼한 계란까지 올라가니까 되게 든든한 느낌이에요. 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오므라이스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남은 거는 보관했다가 뭐 이따 밤에 좀 먹든가 해야겠어요.
오늘이 가이포크스 나잇이라서 불꽃놀이를 밤에 하거든요. 그거 보러 나왔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터트리고 난리 났어요.